3만원 남은 걸 다 넣어버릴까? 다 넣는다고? 봐봐. 너 오늘만 해서 얼마 쓴 거야? 나 다 썼어. 다 썼어. 맞아 그게? 항상 이제 돈을 수중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모은다기보다 좀 최대한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고딩 오빠. 그게 실제로 진짜로 욕하는 거하고 맞아. 다른 걸 알잖아. 듣는 사람은 구분이 알지, 되잖아요. 저 휴대폰은 밥 먹으면서 왜 저렇게 보니? 근데 저건 나도 할 말 없어. 저거는 안 돼. 지금 뭐 보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지금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SNS? 네. 밀린 그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의 뉴스와. 예. 밥 먹다 말고 또 어디 가? 응? 밥 먹다 말고 어딜 가? 아, 인정. 난 이건 무조건 인정. 이거는 필 받을 때 아니면은 이건 까먹어요. 이건 기록해놔야 됩니다. 아, 악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뭔가 하다가 어떤 메시지가 떴거나 뭔가 어떤 딱 그 단어가 꽂힐 때 악상이 떠오른 거예요? 밥 아니요. 먹다가?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 네. 아, 이건 못 말려. 이건 오케이. 아, 그건 또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원래 음악을 피아노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로 실용음악 학교 가면서 드럼 전공으로 갔다가 진짜? 네, 베이스로 전공을 바꿨어요. 와, 역시. 아니 뭐 전공 하나도 벅차요. 네. 저희 누님도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인데 네. 하나 파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건 끈기가 부족해서. 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직 못 찾은 거지. 굉장히 좀 솔직하네요. 네, 예, 예. 이렇게 나올 거 할 말이, 없어요.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실력 보자, 잘 치나. 박자가 어마어마하겠다.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네, 앰프가 있어요. 엄마, 내 거 베이스 앰프 선 못 봤어? 엄마 열받겠다, 진짜 열받겠다. 아니 저거를 야 먹고 좀 치워야지. 앰프 선이 먼저야? 너 밥 먹은 게 먼저야? 아니 뚜껑은 닫아낼 거 아니냐? 반찬 뚜껑보다 어머니 뚜껑이 산악감도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데 왜 또 베이스는 뭐하러 내려갖고 그러고 있냐? 여태까지 안 쓰던 거를 먼지 구덩이에 있는 거를 참 뭐라고 하면 잔소리 한다거나 이사코 왜 그래? 뭐? 좋다. 또 뭐 할 때 또 하네. 좋다. 좋아. 아, 마음 편해진다 이제. 그 꼭 인상을 쓰는 소리를 질러야 해. 그치? 아유, 괜히 내가 아, 이제 설거지다. 아유, 잘하네. 아, 이게 하네. 어? 아니, 하면 잘하네요, 집안일을. 잘하네. 하면 잘하네. 예, 잘하네. 어우, 깔끔해. 하기까지가 싫은 거죠? 귀찮은 거. 하면 잘하는데. 엄마 다 했어. 어디 보자. 엄마의 성에 만족할 거랑 장담 못. 야, 여기 닦아야지.
설거지는 잘했네. 야, 뭐? 너 이거 장난감 닦아서 놨어? 아니, 그냥 놨어. 헐. 물티슈로 닦아야지. 아니 말고 코끼리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닦을 수가 없잖아. 응. 그럼 이불은 이게 뭐냐 이게. 너 여기서 자는 데야? 노는 데야? 너 맨날 그래 이렇게 놓고 내가 다 하잖아. 내가 하라고는 안 했잖아. 엄마. 야 지효리가 그러면 이런 저기 구더기에서 잔디. 구더기라니. 진짜 씨. 네. 그냥. 아! 또 해주면 습관 되니까 네가 해. 습관이라네. 습관이지. 버르장머리가 못된 버르장머리를 갖고 있어. 네가 해, 나 이제 못해. 그래, 그래는 말은 저렇게 하고 또 다 해주실 거면서. 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는 갔다 와서 할게. 어때? 이거 언제 갔다 와서 한 적 있어? 알 거면 지금 하고 가. 시간 다 됐어. 시간 넘었어, 지금. 어, 나 진짜 잔대가리 잘 굴린다니까 아주. 대가야, 대가, 너는. 엄마 딸이지. 그럴 때만 엄마 딸이지. 에이, 말은 저렇게 해주셔도. 며칠 준비네.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신 거. 어디 가시나? 엄마, 돈 좀 줘. 커피 사 마시게. 얼마? 커피가 5만 원이야? 아, 너 진짜 5만 원이나? 어, 지금 뭐 잠바. 걸치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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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어, 거기 카드 집에. 다 쓰지 말고 남겨갖고 와. 이거 써야 될게. 그럼 장담 못 해. 헛소리 하지 말고. 노력을 해볼게. 거짓말하는 노력은 뭐하러 해 맨날. 입으로라도 하는 거지. 어우 진짜. 입으로라도 하는 거지. 야 이거는. 젊음의 거리. 아 임소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나 보다.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 뭐 어디 가? 어디 갈래? 근처에 소품샵 있던데 거기라도 갈까? 그냥 가자. 가지다. 친구도 다 이상한 거 알아요? 네 알아요. 여기 아기자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좋아할 나이지. 에이, 얼마나 한창 다닐 때야. 야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 어떡해? 야 어떡해? 너무 귀여워. 다 보고 싶어. 다 사고 싶은데. 돈만 있었으면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집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거 다 사고 싶지는 내가. 이런 값 되게 자꾸 눈에 보이거든. 어, 지유리랑 닮았어. 아 오히려 좋은데? 이거 결제해 주세요. 얼마예요? 8,200원이에요.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나. 하나 더 사야지. 이게 바로 나지. 좀 그렇다. 고맙다. 이거까지 하면 얼마예요? 27,700원이에요. 어허. 사세요. 감사합니다. 반에 반보다 더 썼어. 귀여워. 할머니 양말이 지금 구멍 났죠? 이거 봐. 구멍 났죠? 양말이 구멍 났죠. 구멍 났죠? 구멍. 발가락이 안녕하세요 하네. 아, 쟤 너무 귀엽다. 너무 순하지? 안녕하세요. 또 소품이야? 또 사? 아, 저 너무 예쁘다. 뭐 이거 이거. 거? 너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 나 저거 없어. 없다고? 내가 한참 꿈이 나이긴 하다. 아. 왜, 왜, 왜. 잠깐만. 너무 좋은 거 발견했나 봐. 공녀. 아, 너 열쇠도 없는데 어떻게 키우게 이거는. 열쇠도 없는데 키리는 거 알아서. 가방이 많으니까 하나는 이 가방에 하나는 다른 가방에. 가방이 나는 거야? 딱이네. 아껴야지. 너무 좋아. 아주 좋은 선택이야. 야, 수현 씨는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시나. 응? 돈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인가 봐. 맞아.
5만원과 5만원인데 저렇게 적게 쓰면 먹을 건 하나도 안 남잖아. 진짜 4천원 남은 거야? 별로다 이거지. 야 분명 처음에 5만원짜리였는데 너 왜 1,000원권밖에 안 남았어? 이것저것 많은 소비를 했어. 포즈? 우리 시그니처 포즈 어때? 뭐? 하나 둘 셋. 어제 네 스토리 올라온 것보다 잘 나왔어요. 어디야? 엄마 힘들어. 에휴, 진짜 노래방까지 갔어. 이게 코스라니까 요즘 애들의 코스예요. 맞아요. 코인 노래방? 네. 3,000원 남은 걸 다 넣어버릴까? 다 넣는다고? 다 넣어? 너 오늘만 해서 얼마 쓴 거야? 나 다 썼어. 다 썼어. 맞아 그게? 항상 이제 돈을 수중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모은다기보다 좀 쓸 때는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던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래하는 건 나는 완전. 죄송하지만 육아 스트레스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풀어야 될 것 같아. 네. 어머니가 같이 오세요. 지금 할머니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떻게도 커버가 안 되네. 밤 10시야. 너무 화날 것 같아. 밤 10시는 혼자서... 조금 그렇다, 수연. 하이 하이. 넌 나랑 통화한 지가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 어? 30분 안에 들어오라 했지? 몇 시인데? 10시네. 장난해? 미안. 이런 씨. 택사 왔는데. 어영경 맨날 아주 얼렁뚱땅이야 그냥. 탁 그냥 씨. 시끄러 씨. 손 씻고 와. 엄마가 성격이 되게 좋으셔. 응? 까칠스러워. 저 케이크는 무슨 돈으로? 빌려. 빌렸어? 네.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네. 큰일 났네. 이거 엄마 모르실 텐데 방송 나가면. 왜 나가기만 하면 소식이 없어? 뇌물을 전화도 잘 안 받고. 먼저 뇌물을 조용히 하고. 아. 일단 뇌물이야. 내 돈 내 산이네. 맞아. 어이가 없네. 아니 왜 나가면은 연락이 없냐고. 소식이 없고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왜 그래 도대체?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오면 전화 자주 한다고 뭘 알고. 웃기고 있네. 전화할 때만 받아. 하지는 말고. 받긴 받아. 내가 하는 전화만 받아. 하지 마. 나 애기 보니까 바쁠게. 딱 너 이제 안 되겠어. 시간 딱 정해놓고 어? 육아도 좀 하고 낮에 잠만 자고 그거 안 되겠어. 내가 낮에 잠을 자? 언제? 잠을 자가 아니라 자 잠깐만 내 난 잠만 잤어? 우리가 보기엔 잠만 잤는데 잠만 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전화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더라도 일찌감치 일어나서 육아를 좀 하라고 하루 종일 엄마한테 맡겨놓지 말고 하루 나 뚜껑이 열 때번 열렸거든 지금 어? 아 너 그만 좀 웃어 그만 좀 웃어 이거 개빡치게 하지 마 진짜 진짜 화내셨나 봐 개빡치게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진짜 너 공부한다고 맨날 저거 켜놓고 너 뭐 하고 있어 인공도치 어? 뭐 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소리 나서 나와보면 채팅창 뒤지게 막 올라가 멋이 그렇게 본인 공부가 아닌데 공부를 옆에 조금만 띄워놓고 주로 채팅이야. 아이고 언제 철드니. 그리고 엄마가 다 해준다고는 했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 돈 있는 대로 주머니에 있는 대로 싹싹 긁어 모아서 쓰지 말고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잘못돼서 지금은 이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아~ 가전 제품에 뭐 딱지도 좀 붙어 있고. 아유,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이런 상황인지 몰랐네요. 건강이 제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약도 먹고 있고 무릎 수술도 양쪽 다 해놓고 작년에 또 허리 수술도 받았고. 어휴, 어머니.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네. 내가 언제까지 얘를 케어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줄 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연이를 자꾸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수연이가 이걸 좀 받아들이고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제가 그거 말만 들었지. 네. 직접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랬어요. 막 드라마에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꿔줬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부동산 압류할 수가 있고. 근데 부동산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 유채동산, 여기에 이제 압류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도 못하고. 아, 그러니까 사용을 만약에 해요? 사용하면.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냉장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를 뭐 다른 데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압류표를 이제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또 처벌돼요. 정말 이게 이제 최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지만 채권자가 그 압류 딱지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압류를 해줘. 그렇죠. 그래야 이제 회생. 해주고. 그리고 회생 절차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회생 절차는 정말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정말 내가 진짜 먹고 사는 거 이거 외에는 다 나머지는 또 채권자들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채권자 돈 갚아야 되니까 거기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게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정말 검소하게 아껴 쓰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셔야 됩니다. 너도 내 딸이지만 너도 네 딸이 있잖아. 응? 맞지. 그래. 그런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겠지. 응? 조금 노력하자, 이제. 진짜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고맙기도 하고, 늦게까지 자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약간 생활 패턴을 약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일단 제일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가 아니라 지율이 엄마로서 이제 성장을 할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수연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제 수연 씨랑 육체적인 탯줄은 끊으셨지만 정신적인 탯줄을 못 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마음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근데 문제는 이 탯줄을 못 자르면 아이가 성장을 못 하거든요. 정신적 탯줄. 네. 그래서 이제 수연이 어머니께서도 정신적인 탯줄을 자르시고 정말 기본적인 역할만 해주셔야 지율이 이제 엄마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파이팅. 약속해. 약속했어. 너 이거 저런 거 나가는 거야. 다음에 좀 달라진 수연 씨 모습 기대해도 되겠어요? 네. 진짜로? 네, 약속. 진짜로 노력해야 돼요. 네.